책이 글로 전하는 이야기라면 영화는 영상으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이든 영화든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개 인물이 필요합니다. 여러 명 중에서도 관객이 감정을 이입하고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면에 부각시키는 인물을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이 주인공을 따라갑니다. 그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체험합니다. 예컨대 히어로 영화에서는 악당을 무찔러 세상을 구하고, 스릴러 영화에서는 범인을 찾아 사건을 해결하며, 로맨스 영화에서는 아름답게 사랑하거나 가슴 아프게 이별합니다. 영화를 두고 흔히 대리만족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관객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덩달아서 그 영화를 재미있다고 느낄 가능성도 극히 낮아지죠. 반대로 주인공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미리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인공에게 훨씬 더 감정을 이입하기 쉬워지면서 이야기에도 깊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여서 영화의 가장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연성과 설득력을 만듭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주인공인 영화가 두 편 있습니다. 두 편 모두에서 저는 수지가 이상형인 남자를 연기했습니다. A라는 영화에서는 우연히 만난 수지가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하면서 사귀자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싫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반대로 B라는 영화에서는 제가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수지가 나타났지만 저는 이미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거절했습니다.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그럴듯하게 보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B입니다. A같은 영화를 볼 때는 나도 모르게 뭐야 저건 말이 안 되잖아 라는 불만이 터집니다. 수지가 이상형이라고 했던 남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절하니까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A와 B의 차이는 제가 왜 수지를 거절하게 되는지의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차이가 영화 속 이야기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관객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약간만 손을 본다면 A도 어느 정도 말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형이 수지라고 전제하는 걸 없애면 거절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저는 미친 거 아니냐고 욕하겠지만 이 세상 모든 남자가 수지를 좋아하는 건 아닐 테니 최소한의 설득력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관객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금 최소한의 설득력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 건 기껏해야 관객에게 짐작이나 추측의 여지를 남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영화라면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막연한 짐작과 추측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여 관객의 유추로 이어지게끔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인지에 따라서 적합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거나 반대로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개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드러냈으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야기와 부합하지 않는 주인공의 행동이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객이 그 영화를 재미있게 보기는커녕 짜증만 유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마블의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도 캐릭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티브 로저스는 슈퍼솔저 프로젝트를 통해 캡틴 아메리카로 거듭났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약골인 스티브 로저스를 슈퍼솔저 프로젝트에 가담시킨 이유가 뭘까요? 몸은 약할지언정 순수하고 바람직한 신념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더 큰 힘이 주어졌을 때 함부로 악용하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1편은 초반부에 스티브 로저스의 이런 면모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결단을 내리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캐릭터와 이야기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가 가진 성격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개봉하는 시빌 워는 그 결정판이죠. 마블의 영화가 성공을 거듭하고 있는 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캐릭터를 구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영화에 저마다의 색깔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두고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르죠.
이런 전략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었던 영화가 바로 어벤져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벤져스를 보기 전까진 마블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언맨을 제외하면 딱히 재미있게 본 영화도 없었습니다. 이걸 180도 바꾸게 된 계기가 어벤져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벤져스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먼저 개봉했던 영화들이 왜 존재하는 건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벤져스 덕분에 뒤늦게나마 그 영화들을 재발견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이 각각의 단독 영화에서 어떤 캐릭터인지를 미리 잘 구축한 덕분에 어벤져스를 더 쉽게 이해하고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어벤져스만 봐도 괜찮을 정도로 각각의 캐릭터가 가진 개성이 확연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가진 최고의 강점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드러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건 직업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런던 해즈 폴른에서 마이크 베닝은 미국 대통령을 해치려는 테러리스트 일당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직업이 대통령 경호원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보좌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개연성이 확 떨어집니다. 물론 머리를 써서 이야기를 엮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캐릭터 설정을 덧붙이고 시간까지 별도로 할애해야 합니다. 상영시간이 보통 2시간 안팎인 영화에서는 상당히 아깝죠. 그래서 간단하게 대통령을 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인 경호원을 주인공으로 설정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설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뻔해서 조금의 반전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엔 그럴만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테이큰입니다. 중년의 아저씨인 브라이언 밀스는 자신의 딸이 납치되는 순간에도 굉장히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더군다나 딸을 납치한 사람에게 여기서 그만두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회유합니다. 평범한 아버지였다면 제발 딸을 해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해도 모자랄 판국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결국 납치범은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만 합니다. Good luck. 사실 브라이언 밀스는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던 전직 CIA 요원이었습니다. 이 하나로 많은 것이 설명됩니다. 과거의 경력 덕분에 그 긴박한 순간에도 침착할 수 있었고 딸에게도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납치범을 찾기 위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친구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조직 하나를 상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영화니 관객의 몰입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연성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처럼 직업으로 캐릭터를 드러내는 건 아주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입니다. 특정 직업을 떠올렸을 때 갖게 되는 고정관념처럼 단지 그것만 가지고도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무 쉽고 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영화 속 주인공의 행동과 대사를 이야기에 녹여서 캐릭터를 드러내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가장 잘하는 감독 중 한 명이 바로 데이빗 핀처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빗 핀처는 자신의 영화 속 주인공을 정말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전달하는데 탁월합니다. 같은 광고 감독 출신이지만 마이클 베이를 비롯한 많은 감독들과 달리 서사, 즉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영화도 영화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하우스 오브 카드입니다. 이 드라마의 1편은 프랜시스 언더우드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이웃집게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쓸모없는 고통 따윈 없애줄 수 있는 불쾌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한 법이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개를 죽입니다. 이걸 보면서 케빈 스페이스의 연기와 더불어 새삼 데이빗 핀처의 단호하고 명확한 연출에 감탄했습니다. 이 장면은 프랜시스 언더우드가 자신이 따르는 신념과 가치관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라는 걸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신 분이라면 제 예상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야욕을 실행하는 데 걸림돌을 없애고자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죠. 데이비 핀처는 그런 프랜시스 언더우드의 캐릭터를 놀랍게도 단 1분 20초 만에 시청자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확실하게 캐릭터를 잡고 들어가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관객의 몰입과 집중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래 한국 영화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건 더 테러 라이브가 있습니다. 개봉 당시에 해외에 있느라 뒤늦게 봤지만
왜 흥행에 성공했는지 금세 알겠더군요. 이 영화는 연출도 연출이지만 각본이 참 좋았습니다. 보통은 조금이라도 캐릭터를 먼저 잡고 그 후에 사건을 전개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캐릭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테러 라이브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합니다. 주인공인 윤영환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입니다. 벼랑간 전화를 건 사람이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다고 했으나 헛소리인 줄 알고 욕설을 하며 끊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강 다리가 진짜 폭파됩니다. 이때부터 윤영환은 누구보다 침착하고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범인이 자신과 통화를 했으니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속셈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영환은 한때 잘 나가는 뉴스 앵커였지만 지금은 아내와 이혼하고 직장에서는 좌천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건 주인공이 왜 그렇게 침착했으며 어떤 캐릭터인지를 단번에 전달하면서 영화 속에서 벌어진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윤영환은 몇 명이 죽었는지, 왜 테러를 했는지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걸 이용해서 나락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를 다시 세우겠다는 욕심이 전부입니다. 직접 보시면 이게 영화 속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윤영화도 테러범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그제서야 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죠.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더 테러 라이브는 윤영화의 몇 가지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도 그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거나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하고 머리를 매만지며 옷을 바꾸는 것 등등 모두 윤영화가 어떤 캐릭터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렇게 약 10분 만에 사건의 전개와 캐릭터 구축을 동시에 성공시키면서 더 테러 라이브는 내내 스릴과 긴장을 팽팽하게 유지시킨 영화로 완성됐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와 더 테러 라이브는 캐릭터와 이야기가 상호작용을 하는 좋은 사례라면 반대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캐릭터와 이야기가 제멋대로인 영화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서 이게 엄청 거슬렸던 영화가 미스 와이프입니다. 주인공인 연우는 피도 눈물도 없는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심정이나 인권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덕분에 최고라고 인정받았으나 별안간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알고 보니 황당한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 저승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한달 동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 다시 살려서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스 와이프는 이한달 동안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연우는 시종일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거듭합니다. 이 영화는 초반에 연우가 냉철하고 명석한 변호사라는 걸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아는데 순식간에 멍청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설상가상 가족들은 누가 봐도 이상한 엄마와 살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르가 코미디인데다가 피도 눈물도 없는 변호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개과천선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인 건 알지만 이건 캐릭터를 단지 이야기를 위한 편의주의적인 도구로 취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각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나중에 저승사자가 나타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식으로 전개했더라면 그나마 납득이 됐을 겁니다. 제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면 당황하고 놀랄 법도 하니까요. 미스 와이프는 주제를 살리고자 캐릭터를 안이하게 운영하고 이야기에 단순히 종속시킨 영화였습니다. 데이빗 핀처의 영화들은 정반대에 위치한 좋은 사례에 속합니다. 캐릭터와 이야기를 하나로 융화시키는 데는 진짜 최고입니다.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중한 장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화는 소설이 원작입니다. 고향인 스웨덴에서 TV 드라마로 제작했다가 극장에서도 개봉했습니다. 데이비드 핀처의 영화는 스웨덴 버전의 리메이크는 아닙니다. 같은 소설을 원작으로 한 다른 영화입니다. 실제로 두 영화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릅니다. 특히 주인공인 리스베트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영화 모두에는 리스베트가 지하철에서 양아치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웨덴 버전에서는 무려 3대 1인데도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양아치들이 도망칠 정도입니다. 할리우드 버전에서는 조금 다르게 묘사됩니다.
리스베트는 양아치를 몇 대 때리고는 가방을 되찾아서 재빠르게 지하철에 올라탑니다. 비슷하지만 많이 다르죠. 스웨덴 버전은 상대적으로 리스베트의 남성적인 기질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영화를 모두 보시면 이런 차이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말했던 배드신에서도 나타납니다. 결말에 다다르면 데이비 핀처는 리스베트를 겉으로는 강해 보이려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지만 알고 보면 속은 유약한 소녀로 다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그 캐릭터를 설명하거나 부연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잠시 후에 보실 장면은 제가 난생 처음 특정 행동만 보고도 캐릭터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계기였습니다. 닐은 상류층 학교에 다니지만 키팅 선생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범생인 아들이 연극을 하는 것에 극구 반대했습니다. 급기야 사관학교로 보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의 장면은 아버지가 잠들 때 하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강직하고 꼼꼼하며 고집이 센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걸 결코 좌시하지 않는 성격인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 이후에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트와일라이트의 작가로 유명한 스테파니 메이어의 소설이 원작인 호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외계인들이 지구인의 몸을 차지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장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주인공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맞춰보세요. Put the chair against the door. No, the other way. Melanie. 눈치채셨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봤을 땐 당연히 반대로 의자를 세워야 하지만 그냥 앞에 갖다 놓습니다. 원문을 봐도 대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얘는 외계인이니까요. 의자로 문을 막으라고 했을 때 생략된 단어를 우리는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지만 지구가 생소한 외계인이라면 모르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두 장면은 모두 각 캐릭터에게 적합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부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경우는 예정된 결말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넌지시 예고한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캐릭터의 행동과 대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도 영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들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것만 말씀드렸지만 결국 원리는 동일하니 앞으로 영화를 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언제가 될진 저도 모르니 기다리시지 마세요.